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자 이제 패션 피플이 바비님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바비님이 요 포즈를 취하고 계시는 요 장면 어떤 옷인지 보이시죠? 이 후드 자켓. 이 후드 자켓은 리복과 배트몽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이고요. 가격이 약 107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입고 계신 이 바지는 아디다스와 또 알렉산더 왕이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가격은 약 37만원. 바비님은 다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제품들만 입고 다니네요. 자 모르겠어요. 콜라보레이션. 이 배트몽이라는 브랜드는 뎀나 즈바살리아가 2014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약 한 8년 정도를 매종 마틴 마르지엘라와 루이비통에서 함께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뎀나의 배트몽에서는 특유의 해체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리복은 뭐 다들 아시겠죠? 엄청나게 유명한 스포츠웨어 브랜드이고요. 영국의 장거리 육상 선수인 조셉 윌리엄 포스터가 1958년에 만들어진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his is Never That도 이 리복과 함께 콜라보를 했었죠. 그리고 요 장면에서 바비님이 입고 계신 이 스웨트셔츠 발렌시아가의 제품이고요. 약 65만원. 또 같이 신고 계신 이 신발은 나이키 머큐리얼 시리즈의 신발이고요. 한국 발매가가 27만원 정도 했네요. 바비님은 참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무드들과 그런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비님의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동영님의 패션을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동영님이 이 장면에서 입고 계신 이 노란색깔 후드티는 라이플의 제품이고요. 가격은 89,000원. 이 라이플은 대한민국 스트리트 패션 1세대 브랜드이고요. 2005년도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성장을 통해서 MLC와 라이플 이렇게 두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또 이 장면에서 입고 계신 패딩 조끼는 마르쉐 느아르의 제품이고요. 약 18만원이에요. 요즘 엄청 핫한 브랜드 축에 이제 속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마르쉐 느아르는 요니 잘버그라는 디자이너가 2014년에 파리를 기반으로 만든 스트릿풍의 브랜드입니다. 현재 이 브랜드는 해외의 스트릿씬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막 이렇게 급상승 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브랜드입니다. 한마디로 핫한 브랜드죠. 자 다음은 윤형님을 또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윤형님이 요 장면에서 입고 계신 카라와 포켓이 포인트인 요 셔츠. 이 셔츠는 켈빈 클라인 205W39LYC 라인의 제품이고요. 어려워. 가격은 약 80만원이에요. 또 요 장면에서 윤형님 입고 계신 요 니트. 요 니트는 라프시몬스의 제품이고요. 가격은 약 77만원대. 뭔가 요 윤형님이 입고 계신 요 두 제품이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현재 켈빈 클라인의 이 205W39NYC 라인은 라프시몬스가 총괄 디렉터로 임명이 돼서 전개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인지 옷의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말하실 수도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자 마지막으로 찬우님을 한번 봐볼게요. 찬우님이 이 장면에서 입고 계신 요 네모네모한 프린트가 박힌 청바지는 팬디의 제품이고요. 가격이 약 85만원 정도 됩니다. 이 네모 프린트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너무 비싸. 참고로 이 라프시몬스와 켈빈 클라인 그리고 팬디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패션 소개하는 남자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블락비의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 소개하는 남자 준호! 오늘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뮤직비디오 속 패션을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저 요즘 이 노래 엄청 듣고 있어요. 왜 듣고 계신지는 감이 오시죠? 사랑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콘의 패션은 역시 트렌디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YG답게 굉장히 트렌디한 요소와 트렌디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잘 섞어서 아티스트님들한테 매칭을 시켜서 더 이번 노래도 좋고 뮤비도 좋고 그리고 스타일링까지 좋은 어떤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영상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뜸해져서 죄송합니다.
막 절대 헤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진짜 저도 요즘 잠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좀 막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다크서클도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음 아이콘 앨범을 기대하면서 준홍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